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랑스러운 인천팬 여러분, 우리 인천유나이티드 비대면 팬미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자랑스러운 선수 입장 한번 흔들어주시면 돼요, 카메라. 네. 야, 우리 사이드 히어로죠. 키가 크니까 좀 낮춰야 돼요. 자, 그리고 오늘 송시우 선수. 아, 좋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팀 김도혁 팀도 만나보겠습니다. 어, 지금 시간을 홀로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야, 아, 우리 축구 대통령 김대중 선수. 야, 이 팀 이상해. 김지성 선수. 아, 우리 존재력 있죠. 아, 꾸벅 인사. 정산! 야, 뭐 안 해도 괜찮아요, 정산은. 자, 우리 각 팀의 그럼 주장부터 한번 간단하게 인사를 한번 들어볼 텐데. 아, 안녕하세요. 오재석 팀이지만 사실상 송시우 팀인 주장 오재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도혁입니다. 저희는 항상 든든하게 준비되어 있는 김대중이 있습니다. 도혁이 형 텐션 왜 이렇게 떨어진지 모르겠어요, 지금. 밖에 오래 기다려가지고 텐션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알아서 끌어올릴게요. 네. 야, 그러면 사실상 팀 오재석, 팀 김도혁인데 팀 송시우와 팀 김대중의 대결이다. 채팅창과 그리고 우리 줌 화면으로 여러분의 삼행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재석 선수, 직접 한번 읽어주시죠. 제가 오 오래오래 보고 싶은 재석 선수는 인천의 석기와도 같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와, 진짜 감동. 김대중 펌 디스파리 대단하지 대중 선수 형. 중간 따윈 필요 없다. 대중이로 게임 오버. 아~ 잘했다. 나쁘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방금. 아, 근데 괜찮아요? 펌티스파레가 아니고 뽕티스로 갑니다. 뽕티스. 아, 다시 그 고 느낌 살려서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김대중 뽕티스파레. 대단하지 대중 선수. 중간 따윈 필요 없다. 대중이로 게임 오버. 게임 셋.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저녁 식사 같은 메뉴로 드신 거죠? 알겠습니다. 텐션이 남달라가지고 밖에서 먹고 왔나 싶어서. 휴식기 때 뭐 어떻게 지냈는지 간단히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 김유성 막내죠, 오늘. 제일 어려운 형이 누구예요? 사실 진짜 너무 어려워서 사실은 말을 좀 붙이기 힘들다. 광석이 형. 아, 반석이 형이랑 준엽이 형도. 아, 반석이 형이랑 준엽이 형도. 반대 팀으로 우리 넘어가 볼게요. 윤종우 선수가 무엇보다 궁금한 건 머리 스타일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본인이 추구한 겁니까? 아니면은 잘못 잘린 겁니까? 어떤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아, 저는 원래 오늘 여기 팬미팅 참가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예. 그 머리를 안 만지고 왔는데. 우리 형들 얘기 좀 들어볼까요? 우리 오재석 선수는 일본에서의 어떤 전지훈련과 한국에서의 또 전지훈련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겨울에 캠프를 가도 거의 1, 2차가 한 2, 3주 안에 다 끝나거든요. 길게 가는 문화에 대해서 선수들이 이제 반발도 많이 하고 대부분의 팀이 하계 훈련이 없어요. 다 클럽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저도 오랜만에 해보는 또 합숙이어가지고 그냥 즐겁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린 선수들이 너무 준비를 지금 잘 하고 있어가지고. 네네네네네. 후반기에는 더 많은 선수들이 경기에 출전하지 않을까. 여기 IUFC 망아진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항상 김도혁 잘생겼다를 계속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자, 어떻게 블랙 매겨야 되지 않나. 아, 오늘 옆에 선수가 너무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아, 든든하네 우리 팀. 야, 작년 거의 부산전. 네. 수준이네요. 네. 질문을 써주시고 올려주시면 한 분 한 분 읽어드리고. 김대중 선수 군대 갔을 때 김대중 후임님이 군대에서 송시우 선임님에게 혹시 괴롭힘 받았었던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맞다 맞다. 일단은 장난도 많이 들어왔었고 저한테 이제 특히 널널하다 널널해 뒤에서 널널하다 여기 발꿈치 안으로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손이. 예. 널널하다 대중아. 예. 죄송합니다. 바로. 그러면 우리 또 친한 선임이었고 동생인 송시우 선생의 영상 편지. 시우야, 그래 군대 힘들었다. 고생도 했고 근데 제대했으니까 앞으로 잘 지내보자. 형이 밥 많이 사줄게. 네. 아, 너무 죄송한데. 예. 운동 시간에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송시우 선수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아. 롤린 언제 쳐주실지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 올 게 왔네요. 올 게 왔습니다. 살짝 지금 맛보기 안 될까요? 아, 지금 맛보기? 그건 조금. 네. 살짝 조금 돼요? 느낌만 느낌만. 음악 주세요. 원, 투, 쓰리, 파! 여기까지 짧게 정산 선수께 질문이 있어요.
긴 머리 자를 때 기분 어떠셨나요? 아 그냥 시즌 끝나면 자르려고 그랬었고 아 잠깐 시원하다고 말던데요. 정산 선수는 김태진 선수가 또 다른 느낌이어가지고 네, 정직과 신뢰의 그런 대답을 하고 계시고 저는 정직하고 신뢰스럽지 않다는 얘기인가? 아, 아니 뭐 그런 아주, 의미는 아니었고요. 예, 아주 솔직하고 네네네. 지금 정직한 방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 예. 화면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네네네네. 대중의 화면에서 딱 산이형 화면으로 넘어가니까 다르죠. 빛이 나네요. 다르죠. 뭔가 눈이 부시네. 빛난다고. 예. 김주성 선수는 닮고 싶은 사람이 1번 정산, 2번 김동원, 3번 이태희, 4번 김희석 코치님. 없는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오재석 선수가 모범담화를 한번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닮고 싶은 롤모델 1번 조성환 감독님, 2번 수석 코치님, 3번 박용호 코치님, 4번 김재석 코치님. 자, 조성환 감독님 닮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네 결혼 안 한 선수들 결혼하고 싶은 나이 있나요? 근데 내일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우리 김대현 선수는 아 진짜 이건 저도 생각해 본 게 아직 없어가지고 아, 네, 지금 유튜브 방송이 더 중요하지 결혼은 일과 축구 네. 아 일과 축구? 축구죠 축구 일 일은 뭐예요? 모르겠어요 자꾸 자 일과 축구 아 자꾸 제가 자꾸 제가 개인 방송 하는 느낌이에요 그냥 이게 일 같아요 그냥 왜 이게 일 같은지 모르겠어요 축구하는 사람인데 아 일과 축구는 오늘 명언이네요 예. 간단한 그냥 게임 할 건데 제가 총 네 글자를 완성해 주시면 되고 예를 들면 1, 2, 3, 4, 칙, 칙, 포, 포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2분의 제한 시간 동안 몇 개를 맞추는지 김도혁 선수부터 마이크를 들어주시고 시작! 샌드! 박스! 오케이! 김대중! 자 유통! 기한! 통과! 자 김주성! 사주! 탈락! 자 정산! 정산! 크레! 파스! 파스! 오케이! 자 그리고 주혜진님 준비 숯불 갈비 오 호루 라기 아, 부탄 박스 오케이 라단. 멜로 기론 오케이 코카 콜라 오케이 성형 수술 수술 오케이 자 김도혁 다시 갑니다 배드 탈락 자 원두 커피 오케이 탄수 화물 오케이 좌측 우측 좌측 우측 어 좋다 좋다 인정 인정 좋다 좋다 자 우유 빛깔 오케이 대좌 이체 어 이체 좋아요 허리 케인 오케이 승 여기까지 야 22개 김대기 박수 박수 야 오재석팀 화이팅 자 준비 시간 준비 시작 어린 왜? 어린 탈락 동문 서답 인공 심장 성공 생일 파티 뭐가 좋아요? 정용호님 송이 버섯 오케이 술래 밥기 오케이 된장 찌개 오케이 백과 수전 오케이 고슴 구치 오케이 스포 빌러 와 콤플 맥스 대형 마트 고진 감래 미끄 수수 깨끼 사탕 초수 여자 친구 이용 응원 반장 피라 미드 즐겨 찾기 신혼 일기 예보 블루 탈락 여기까지 27 문제 야, 예. 수고 야. 야 인사 인사 진짜 그래도 우리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지만 각 팀에서 MOM 선수를 한 명씩 뽑아주시죠 우리 주장께서 팀 오재석 팀의 MOM 선수는 누굽니까? 김대중입니다 자 우리 김도혁 팀의 MOM 누굽니까? 김대중 김대중 선수 좀 우리 팀의 주장이자 또 마지막으로 인사말을 대표로 한번 해주시죠 저희가 전반기에 못했던 그런 아쉬움을 후반기에는 꼭 날려버릴 수 있도록 할 테니 팬분들도 저희 많이 응원해주시고 꼭 그 응원에 보답할 수 있는 후반기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인천에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천은 강하다 안녕